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저 앞에 가는 트럭에 자재를 하차할 거예요. 바로 사무실 근처인데 똑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저 자재는 그 화장실에 쓰는 자재거든요. 화장실 도움 화장실에 쓰는 자재인데 일은 간단합니다. 네 번만 뜨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를 들고 들어가는데 전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부피가 커서 앞이 안 보이겠죠? 그리고 또그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연약한 지반이에요. 아주 단단하게 땅이 얼은 겨울은 상관없지만 그 외에 날이 풀리는 봄이라든가 또는 장마철에는 아주 취약지구죠. 까딱하면 빠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짝 신경을 써야 되는 곳이죠. 불과 네 번만 들어가면 되지만 단한 번만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죠. 그 땅만 좀 단단해지면은 정말 좋은 곳인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빠진 적이 없죠. 간신히 빠졌다가도 제가 또 다시 빠져나오곤 했는데 오늘은 무사히 작업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제발 빠지지만 말아달라고. 폭이 넓은 게 있고 폭이 좁은 게 있죠. 자, 일단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 봐야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곳은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단골 거래처로 꾸준히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형짐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죠. 자, 이제 내려가서 한번더 자재를 확인합니다. 간혹 저게 두 개일 때도 있거든요. 한 번만 뜨는 한 팔레트가 아니라 두 팔레트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을 했죠. 뭐 팔레트도 지게발 넣는 것도 넓고 그래갖고선 집어넣기는 좋습니다. 지게발 집어넣기도 좋고 또 팔레트도 잘돼 있죠. 랩도 잘 감겨져 있고요. 사장님, 뭐 와보셨습니다. 흔들리거나 이런 건 반갑습니다. 없는데 딴차들이 절로 이 자체가 나타나셨어요. 시야를 가리다 아,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물가가 있죠. 떨어지니까 자, 이거를 들고 제가 이거 돈 나와서 전진으로 들어가야 돼요. 잠깐 내가 돌을 거니까 잠깐 계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게차를 처음 배울 때 앞에 시야가 가리는 물건을 뜨게 되면은 후진으로 가라고 돼 있죠? 아니면 후진으로 갈수 없을 때는 신호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뭐 신호수를 배치할 수 없겠죠. 하주분이 뭐 신호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후진을 해서 바로 우회전해서 전진으로 들어갈 건데 신호수와 저와의 거리가 설 만한 곳이 없어요. 신호수가 저와 눈이 마주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는 한은 신호수가 필요 없죠. 저 자재 앞에 갈 수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뭐 무전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무전기로 소통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신호수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 좀 난감하죠. 이럴 때 이제 높이 들면 되는데 물건을 제품 자체 높이 들면 되는데 또 전선줄이 지나가요. 전선줄 때문에 높이 들 수도 없고 그냥 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실외기도 하나 실외기 있죠. 에어컨 실외기도 하나 나와 있고 뭐 길이 똑바르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방향이 틀어져도 사고가 날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제 지게차에는 꽤 많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작업할 때는 그 카메라를 전체 활용을 하죠. 좌우측을 비치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으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카메라의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제 또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취약한 곳이에요. 또 제품의 자체가 높고 들어가는 입구는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무스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또 회전을 급격해야 돼요.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 들어가다가 지게차가 빠지기 십상이죠. 그 안에가 또 이렇게 막 넓은 곳은 아니죠. 약간 뛰어야죠. 몇 번 놓고 나면은 꼼짝달싹 하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이거 놓고 일단 큰 거는 큰 거 먼저 두 개 갖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작은 걸 두 개 갖고 오면 되는데 이 폭이 넓은 제품이라서 정말 쉽지가 않죠. 이제 저는 여기서 많이 단련이 됐기 때문에 네 번만 가면 되니까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왼쪽에 보면 땅이 아주 그냥 험난하게 생겼죠. 아차하면 빠집니다. 여기서 멈칫하면은 지게차가 빠지게 돼 있어요. 이날 좀 날씨가 좀 풀렸거든요. 여지없이 땅이 물러져 있습니다. 저기서 급격히 우회전을 하면서 뒷바퀴로 파먹어 버리거든요, 땅을. 그래서 탁 채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높이 때문에 천천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다시 또 두 번째 자재를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폭이 좁은 건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갖고 들어가고 일단 폭 넓은 거 먼저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옆에다 일단 내려놓고 요거는 폭이 좁기 때문에 전진할 때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양옆이 잘 보이죠? 높이만 들어갈 때 문 입구에서 들어갈 때 그 높이만 조심하면 되고 전진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이죠. 이 정도 높이면은 아주 양호합니다. 자, 요거 이제 내려놓고 이제 큰 제품, 넓은 제품 가지고 들어갈게요. 이제 좀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뭐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하여튼 이제 이런 곳 들어갈 때 제 카메라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흠이 겨울철에는 모니터가 많다 보니까 아니 모니터가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배터리의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해요. 그래서 그 발전기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미처 충전이 다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올겨울에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해갖고 웬만한 작업할 때 아니면은 제가 카메라를 켜질 않아요. 겨울은 넘기고 봐야 되잖아요. 배터리를 한번 교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동영상은 대부분 다 찍어 있는데 제가 이제 새롭게 배터리를 방전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일반적인 다른 차와 틀립니다. 굉장히 많이 전기를 소모하고 있어요. 배터리가 잘 버티지 못합니다. 자, 이제 다시 나가는 곳을 한번 발로 밟아줬어요. 지게차가 너무 빠지거든요. 자, 이제 보면은 땅이 굉장히 빠져있죠. 요걸 갖다가 지게차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다져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일단 한 두 번 다져주고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넓은 제품 가지고 왔으니까 이 폭이 좁은 거는 훨씬 간단한 일이죠. 좌우가 아주 잘 보입니다. 자, 내려보면은 시야가 너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시야가 좋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카메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앞부분을 다 보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날 그 내부에서 찍은 그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화면으로 올려드리는데 카메라로 보면은 정말 잘 보입니다. 좌우가. 자, 여기 들어갈 때만 조심하면 되죠. 높이 신경 써야 되죠. 자, 높이 신경 써서 들어갑니다. 폭이 좁아서 이 문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요. 자, 이제 이거 놓고
하나만 더 날리면 되는데 제발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빠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음속은 지금 두근두근 하죠. 혹시라도 빠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자, 일단은 간신히 빠져나와요. 뒤에도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빠져나가고 이거 나갈 때 멈칫하면 지게차가 빠지죠. 한 번에 차고 나가야 됩니다. 이 땅이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다져지지가 않아요. 그 입구 부분이 물이 모이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 다져지지가 않아서 아주 갑갑하죠. 올 봄이 문제죠. 이제 봄철에 자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빠지지 않고 잘 들어가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물론 날이 건조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눈이 녹고 땅이 얼었던 땅에 녹으면은 굉장히 물러지죠. 자, 마지막 자재 안전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안 빠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에 들어왔죠. 자, 이제 놓고 나갈 때만 무사히 안 빠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오늘 작업은 아주 완벽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 제발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로 밀어야 돼요. 제가 저 옆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춰놓고 이제 마지막 관문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자, 한 방에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땅이 굉장히 안 좋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도.